Previously on Bonnie's Bakery. 동물 친구들이 사는 마을에서 자그마한 빵집을 운영하던 인간 소녀 보니. 보니의 빵집에는 언제나 손님들로 가득했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녀는 마을의 동물 친구들을 몰래 납치해 지하실에 가두고 동물들을 살해해 빵집의 요리 재료로 쓰고 있었죠. 어느 날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니에게 잡혀왔던 주인공은 보니의 빵집에서 판다와 함께 가까스로 탈출하고 그동안 보니가 저지른 짓의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데 성공했죠. 하지만 시간은 1편에서 주인공이 보니에게 잡히기 전. All right. 보니는 가게에 식재료들이 떨어지자 보니의 또 다른 인격 버니가 되어 재료들을 구하러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니는 일단 먼저 고양이를 납치하기 위해 마을로 나서기로 하는데 There. Alright. 보니는 그렇게 낮에 마을로 향해 첫 번째 목표물인 고양이가 어디로 가는지 천천히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답니다. 보니는 고양이가 돼지와 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고 돼지는 한정판 피규어를 손에 넣지 못한 고양이에게 밤에 찾아오면 하나 재고를 몰래 빼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Okay. Alright. 그렇게 고양이가 이 가게로 밤에 다시 찾아온다는 소식을 노트북에 적어놓은 보니는 마을을 좀 더 도로 다녀보기로 했습니다. 본인은 곧 납치범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쥐들을 발견하고 그냥 쥐는 숨은 후 경찰에 전화하겠다. 빨간 쥐는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겠다. 전화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노란 쥐는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한 본인은 경찰 늑대들이 나타나 밤에 수상한 사람을 보면 먼저 심문하다가 심문해서 도망치면 전기 충격기로 공격할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됐죠. 본인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빵집이 아닌 또 다른 경쟁업체 빵집이 생긴 것을 확인하게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자신의 빵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빵집으로 돌아온 본인은 지하실에서 밤에 마을로 나갔을 때를 대비해 연습을 하기로 하고 이곳에 있는 동물들을 일부러 잡는 연습과 경찰 늑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지 대처할 법을 연습했습니다. 본인은 지하실에서 자신이 남겼던 일기를 다시 읽게 되고 최근 누군가가 지켜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느 날 경찰관들이 본인의 빵집을 수색하러 왔지만 누군가가 빵집을 조사하라고 억지로 시켜 간단히 신문만 하고 사라졌다는 내용을 읽게 되고 본인은 다시 한번 쥐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늑대는 어떤 행동을 할지 확인한 후 토끼 가면을 쓰고 어두워진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본인은 노트에 적혀져 있던 대로 피규어를 받기 위해 가게로 올 고양이를 기다리는데 그렇게 고양이는 보니를 보자마자 도망치기 시작하고 보니는 서둘러 난망치를 꺼내들고 고양이를 쫓았습니다. 보니는 난망치로 고양이를 기절시킨 후 자루에 담아 유유히 자신의 빵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렇게 첫 번째 재료 고양이를 잡아오는 데 성공한 보니 다음은 토끼의 차례였습니다. 토끼를 잡기 위해 다시 밝은 시간대에 마을로 향해 단수들을 모으기로 하는데 그렇게 토끼가 어떠한 노락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알고 보니 토끼는 오락실에서 오래된 고전 게임을 발견하고 플레이하려 했지만 너무 오래된 게임이라 어떻게 콤보를 넣어야 할지 방법을 알지 못하는 상황. 보니의 친구 곰은 토끼에게 도서관에 가면 관련된 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말하고 토끼는 도서관에 갔다 곧 저녁 약속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Okay. 보니는 토끼를 따라 도서관으로 향했고 토끼는 그 게임책을 사소 고양이로부터 빌리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이렇게 토끼가 마지막에 다시 오락실로 돌아갈 것이라는 정보도 알게 된 보니는 밤이 되자 일단 토끼가 제일 먼저 갈 오락실로 향했습니다. 본인은 토끼를 바로 오락실에서 납치하는 데 성공하고 다시 자신의 빵집으로 돌아오는 데 성공했죠. 이번에 납치할 동물은 개였고 본인은 이번에도 개의 뒤를 따라가보며 정보를 캐내기로 했습니다. 개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사라졌고 보니도 바로 뒤를 쫓았죠. 불쌍한 개는 미팅에 늦었고 미팅에 가져올 커피마저 쏟아 상사에게 혼인하고 있었답니다. 한편 시청에 서류를 제출하러 가려는 개에게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왔고 밤에 문이 잠긴 교회에서 만나자는 대화를 주고받았죠. 본인은 시청으로 간 개를 따라가 교회에는 무슨 일로 가는지 더 정보를 캐내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시청으로 따라가자 개는 시청의 회색 고양이에게 서류를 제출한 뒤 일이 끝나고 빵집에 누군가와 함께 놀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한편 개가 빵집 주인과 밤늦게까지 논다는 소식에 회색 고양이는 조심하라고 주의해주는데 본인은 그렇게 밤이 되자마자 빵집 앞에 있던 개를 나무망치로 기절시키고 바로 빨간쥐에게 걸려 후추 스프레이를 맞았지만 다시 빵집으로 개를 납치해놓는데 성공했습니다. 보니의 마지막 목표물은 판다. 판다를 따라 도서관으로 따라가 보기로 하는데 판다는 계속해 책을 읽고 있었기에 보니는 사서 고양이에게 말을 걸어보기로 했죠. 사서 고양이는 판다가 형사이며 밤에 커피를 들고 도서관에 자주 온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본인은 형사 판다가 다음으로 향할 곳을 알아내기 위해 몰래 다시 뒤를 밟기 시작하고 판다가 이번에 향한 곳은 바로 마을의 학교. 놀랍게도 학교의 쥐는 판다에게 학교 아이들이 벌써 일주일간 실종되어 부모들에게 통보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놀랍게도 학교 아이들이 실종되고 있었고 본인은 이쪽으로는 동물들을 납치하러 온 적이 없어서 의아해했지만 곧바로 판다를 다시 뒤쫓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판다가 도착한 곳은 편의점. 편의점에서 판다는 매일같이 부리토를 사서 먹고 있었기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돼지가 판다를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판다가 어디로 갈지를 모두 알아낸 본인은 판다가 형사이기 때문에 조심스레 그에게 다가가기로 하고 판다가 온다는 도서관 앞에서 조용히 판다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재료인 판다 납치에 본인은 천천히 빵집으로 돌아가며 완전 범죄에 성공하고
하지만 보니는 누군가가 아직도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Bonnie opens the door and leaves the bakery. Tomorrow is going to be another big day. 한편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자신의 여행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무스를 발견하게 되고 이야기 도중 두 번째 번호들만 모아 조합하면 35595라는 숫자를 알 수 있는데요. 이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다시 보니의 지하실 모드를 플레이해서 키패드에 35595를 입력하게 된다면 무스는 보니가 그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었다며 같이 여행을 떠나자고 데리러 온 것이었는데요. 한편 마을에 쥐 두 마리가 대화하고 있는 곳 뒤로 향하면 화면이 금색빛으로 변하는데 여기서 어떠한 빌딩 2층 두 번째 창문에 X자가 표시된 보물 지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밤의 마을로 향해 나무 망치로 창문을 깨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So 이곳에서 눈앞에 해적을 발견하고 보물 상자를 나무 망치로 계속해 때리자 안에 해적의 보물인 저주받은 금화를 손에 넣게 되었죠. 다시 보니의 지하실로 가면 지하실에 해적의 금화를 발견할 수 있고 뒷면에 36634라고 적혀져 있었는데요. 키패드에 숫자를 입력하자 납치되었던 주인공은 지하실을 탈출하고 보니의 악행을 멈출 누군가를 떠올리며 바로 마을의 창문이 깨져 있는 그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해적과 함께 보니의 빵집으로 향하고 해적은 창문을 깨고 보니에게 들이닥쳐 보니를 어디론가 데려가 버렸답니다. 그리고 해적은 주인공과 다른 모두와 함께 해적선을 타고 또 다른 모험을 떠나는데 한편 밤에 마을을 돌아다니다 교회로 향하면 팔다리가 없는 동물 한 마리를 만나게 되고 이 동물은 뭔가 알 수 없는 말은 하였고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 보니의 길을 20번 누르게 된다면 바로 메인 화면에 보니가 빙구스로 바뀌며 게임을 시작하면 갇힌 것은 보니가 되며 빙구스가 보니 대신 이곳을 감시하게 되는데요. 빙구스는 보니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탈출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만약 빙구스에게 들켜 붙잡힌다면 하지만 빙구스에게 들키지 않고 나이프 엔딩을 봤을 때 썼던 코드를 입력한다면 만약 무스 엔딩을 봤을 때 썼던 비밀번호 35595를 입력하게 된다면
만약 저주받은 금화에서 보았던 비밀번호 36634를 입력하면 마지막으로 빙수의 눈을 피해서 이곳에서 다시 쪽지들을 모두 모아 비밀번호를 모두 조합해내는 데 성공해 키패드에 입력한다면 게임 대신해주는 데타맨입니다. 보니의 빵집 신선한 재료는 2023년 4월 23일에 발매된 보니의 빵집의 DLC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니의 빵집 원작 게임과 같지만 보니의 빵집 이전 이야기인 보니가 마을로 나가 동물들을 납치해 빵집으로 데려오는 나이트 모드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나이트 모드를 통해 다양한 이스터에그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보니의 빵집 이외에 또 다른 빵집, 사라져간 아이들에 대한 떡밥과 여러가지 추가 엔딩들로 인해서 볼륨이 좀 더 풍성해졌습니다. 마치 후속작을 암시하는 것도 같네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반전 게임이라 할 수 있던 본편과 달리 장난스러운 엔딩들이 너무 추가되어 무서운 느낌은 줄었습니다. 플레이타임은 약 1시간 정도이며 보니의 빵집을 좋아하셨다면 추천드릴게요. 늦은 시간 마을로 들어가 동물들을 납치해야 하는 보니의 이야기. 오늘 대신해드린 게임 보니의 빵집 신선한 재료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손과 발 데타맨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